네, 이슈가 된 뉴스들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모닝 키워드, 그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할게요. 또 물류센터입니다. 어제 용인의 한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습니다. 모닝 키워드에서 확인할게요. 어제 오전 8시 29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SLC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약 2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지만 이곳에서 일하던 근로자 5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현장에서 대피한 한 납품업체 직원은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 안으로 가득 차 불이야를 외치고 급히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최대한의 행정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명확한 화재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은 불이 지하 4층 외부 팔레트 적치 현장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물류창고 대형 화재는 이천 참사 이후 석 달도 안 돼 발생했습니다. 자, 이 소식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하 4층에서 최초 발화가 일어났네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인데 피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경기 재난소방본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걸 따르면 지금까지 그때 당시 지하 4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69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사망자가 5명, 그리고 부상자가 8명, 총 13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발화지점이 지하 4층이다 보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했던 겁니다. 일하시던 인부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 가운데서 연기도 많이 쏟고 해서 빠져나오지 못했었고 지금 펑소리와 함께 물류센터 쪽에서 화재가 처음 시작을 했다, 발화지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 그리고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일단 이 규명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화재 직후에 끝까지 파악을 해서 원인을 밝히겠다 이런 말도 했었고 수사팀도 꾸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화재 직후에 이재명 지사 직접 현장을 찾았고요. 본인의 SNS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그 사고 원인이라든가 책임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이천 화재가 일어난 지 38명이나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석 달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반복되지 않겠다라고 했고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 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60명 규모로 꾸려졌다고 하고 이 광역수사대 안전반 그리고 과학수사대 또 피해자 보호팀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제 피해자들의 법적 지원 같은 것들도 도와줄 예정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지하 4층에 탈출구가 네 곳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다들 못 빠져나오신 건가요? 사실 이 소방당국에서 보고 있기로는 아직은 추정입니다만 갑작스럽게 불길이 치솟았고 연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를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 지하다 보니까 이게 탈출구가 있어도 연기가 섰으면 찾지를 못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건물 외벽에도 연기가 빠져나온 것들은 검은 연기에서 시커멓게 그을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비상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닥에는 이렇게 연기가 치솟았을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눈에 그냥 앞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형광 표시를 한다든가 불이 들어오는 식으로 그런 장치들도 또 추가가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현장 점검 과정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 오늘 키워드가 또 물류창고였잖아요. 이 물류창고 공사 화재 현장 이 터졌다 하면은 대형 사고인데. 왜 그런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 원인 분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천 화재 같은 것들을 보면 물류창고 같은 게 대부분 냉동 냉장 시설들이잖아요. 그러면 단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단열재로 쓰이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화재 시에는 유독가스를 많이 내뿜는 것들이에요. 비용적이면서 그런 걸 많이 쓴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과연 그렇게 비용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유독가스를 뿜는 단열재를 써야 되느냐, 다른 공법을 써야 되는 게 지난번에도 화재가 났을 때도 얘기가 됐었지만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단열재 때문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그게 반복된 거라면 예고된 화재였다라고 볼 수도 있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지하에서 화재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요. 이 건물이 위로 솟아있고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전체가 일종의 굴뚝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슉 위로 올라가고 그 와중에 안에 갇혀있었던 사람들이 빠져나올 그런 어떤 틈을 못 찾는 그런 일들도 생기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모닝 키워드로 주요 뉴스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달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모닝 키워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광복절에 이어서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 동안 휴일이 이어지게 됐는데요. 정부는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활성화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입니다.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서 또 올해는 현충일과 광복절 등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실제 휴일 수가 작년에 비해 다소 줄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번 임시 공휴일은 관공서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네, 관공서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굉장히 희소식인데 궁금한 게 임시휴일 정하는 이게 뭐 기준이 있나요? 이게 매년 바뀌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이제 관공서 임시 공휴일 지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공서가 원래 이제 그 기점일로 지정해서 휴무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형 그 기업들 같은 경우 따라서 쉴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순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최근에를 전례를 살펴볼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국가적인 기념 행사가 있다거나 네. 아니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경기 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예.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그때도 네. 광복절 지음에서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적이 있었고요. 그랬군요. 그 이듬해인 2016년에도 그때는 5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그게 포함되면서 나흘 동안 네. 연휴가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뭐 사실 올해는 뭐 이렇게 지정이 돼도 해외여행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니까는 이게 아마 내수 진작 효과로 쭉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돼요.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고 지정을 하는 기대를 거죠. 하고.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까 연구를 궁금해요, 했는데 네. 비용으로 따지면 4조 2천억 원에 이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하루를 것이다. 하루 쉬는 건데 4조 2천억 원. 네. 왜냐하면 그게 하루가 아니라 결국 연휴 전체를 기준으로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게 취업 유발 인원도 한 3만 6천 명 가량.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필요한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을 쓰게 되니까 쉬는 분들도 있지만 그 쉬는 분들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도 맞아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2010년 아까 말씀드린 그때 5월 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을 때 보면 백화점 같은 경우 매출이 한 16% 정도 늘기도 했었고요. 네. 문화시설 입장액도 한 70%까지 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특히 유통업체들이 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웠는데 숨통을 좀 트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겁니다. 뭐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의 효과가 좀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아직 코로나가 이렇게 막 줄어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5월 말이었나요? 그때 연휴 때도 막 5월 초 황금 연휴 5월 초 황금 연휴 때도 그때를 기점으로 코로나가 또 확산됐다는 분석도 있던데 이번에도 행여나 피서철이기도 하고 그런 어떻습니까?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김강림 보건복지부 차관이 대신에 내수 활성화하고 또 이 안전한 휴가 이 두 가지 다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개인들에게 달린 부분입니다.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휴가를 가더라도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좀 소규모 가족 단위로 좀 떨어져서 지낼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5월 같은 경우는 클럽처럼 조금 고위험도로 분류되는 곳들에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밀리는 그런 효과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장소들은 피해서 단란한 휴가들, 안전한 휴가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 걱정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희 8월 17일에도 분명히 여기서 생방송을 저희는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뭐 만약에 다 휴일로 지정되면은 저희처럼 일을 나가야 되는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또 걱정이 되거든요. 예, 걱정 있는 분들이 아니라 엄지인 아나운서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군요. 저도 걱정입니다. 예.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또 정부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관공서 민원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